移動の車の中で流れてきたのはありがとうありがとうスマップの曲。実は中学生の時からスマップの大ファンだったんです。木村さんという芸能人はね、初めてにはメンズのなという雑誌の表紙モデルで見て、ああ日本人の中でかっこいいねという思ったけど、まあ、名前とか性格とか仕事を知らなかったですよ。芸能人かな、 MC だね。でちょっと後に新しいドラマで演技をしているし、でちょっと後にはね歌をしているスマップのメンバーと一緒に、それはびっくりしたんですよ。あこの人はね何もできるじゃん。でその時から日本語を始めて勉強しました。今年6月ねスマスマの番組出て初めてに会ったけど、スマップの皆さん感動をもらいました。僕にそんな夢とかそんな文化をあげ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いう話を話したかったんですよ。でもやれなかったんです。恥ずかしいんです。彼は子供の頃スマップを見て日本語の勉強を始め、今では英語も堪能だ。その日からずっと重ねてきた努力の証。フジテレビを보고계신여러분안녕하세요장근성입니다오늘특별히저희프라이베이트한저희집을보여드리려고할거예요여러분들이가장궁금해하시는저의방을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제방에는어떤것들이있는지궁금하시죠일본에서많이사갖고온피규어들냅다많죠이렇게장식을당해놨습니다차를좋아해서차도좀많이있고쉬는날엔주로집에서 TV 를보기보다는책을좀많이읽는데요제가읽는책들을좀보여드릴까요도쿄타워라는책도있고뭐여러가지소설도있고네옷이옷장이이걸로만은부족해가지고옆방에또있어요옷장왔다갔다하면서액세서리함원래남자성격이이렇게정리를잘못하죠네그렇지만저는깔끔한남자입니다단지와진짜깔끔하게정리했다마치맨날어지럽혀져있다가촬영한다고일부러정리해둔것만그렇지만긴장은1년내내깔끔한남자아시다시피저는코스메틱에관심이굉장히많은남자라서항상이렇게수십가지의팩을보관을해놓고일주일에한3회정도근데저는좋은게제가화장품브랜드광고를맡고있어서이제쓰던화장품이이렇게떨어지면전화를드리면이렇게다보내주세요오히려이거를제일처음보겠네요처음눈을떴을때그리고이건저의샤워가운제속을느끼고싶으신가요들어가세요계속해서이번에가실공간은제가 제가제일좋아하는공간인부엌으로갈건데요최근에는촬영때문에집에서요리를해먹을시간이없는데원래평소에는혼자요리해먹고그런거되게좋아하거든요부엌으로가는길목에제가있습니다잠시빈석씨랑인터뷰해보도록할게요처음프린스라는공간에들어왔는데이렇게많은분들에게굉장히집을소개해주신소감이어때요그건주얼리스죄송합니다멀리서보면진짜사람인것같아저는부모님이랑같이살고있는데근처형이지금냉장고에뭐가있을지제가살짝몇분좀볼게요여기는저만쓰는냉장고입니다제가마시는생수들하고탄산수도있고요다이어트를하고있기때문에여기는참치도시락들이렇게있고그다음에안이나다니까거실이안돼서가족들이랑도말도못하고합니다낮에는확실히초식남이에요근데밤엔육식남나의침대
근장은 이런 공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에는 제 집을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놀러오세요. 나랑 같은 침대에 누워있게. 여기는 行きつけの 미용실. 그를 담당して 5년 になる 미용師さんが いる. 장근석 씨는 어떤 분이세요? 완벽한 남자. 최고 최고. 사람을 앞에 대고 그런 질문. 오늘 의 직업은 CM 촬영. 마루 마루 모리모. 하레 브레 하레루까나. 일본 스태프분들이 한국까지 오셔서 촬영합니다. 여기는 한국에 있는 호텔이에요. 그는 항상 이 모습이다. 忙しい 時も サービス 精神に 溢れている. 味は どうですか? 美味しい. リアクションが フレッシュじゃない. 僕は 日本人 みたいに. 撮影の 合間も たびたび カメラの 前に やってきては 我々を 楽しませてくれる. 안녕. I'm a good champ. I was like, good champ. Welcome to Prince. Today, 회원 영화 부대인생을 봐야 돼요. 지금 이렇게 바쁘고 잠깐 힘들다고 지쳐서 쓰러지기에는 우리 인생은 너무 짧은 거 같아. 그는 이츠모 시간이 소시테 지분 자신이 오와레테이루. 좀 계열력이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려고 하면 그 반대에서는 또 다른 생각이 같이 밀려와요. 어쩔 수 없이 워커홀릭인가? 그런 거 같아. 다음 직업은 무대 아이사. 주인님. 와. 일본의 인기 만화 '君は 펫'가 한국에서 영화화され, 그는 또래 여성의 펫으로서 charming한 모습을 披露しています. 지금 저한테 반하신 거예요. 오늘 마지막 무대 인사의 장소인 이곳을 들어오면서 그 깊은 절망에 빠졌었어요. 정말 남자가 없구나. 남자 팬은 소중해. 장근석은 펫을 모델? 너무 어울린다고 생각해. 난 진짜 누가 나 좀 키워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사내 대장부가 자기의 그 꿈이라는 칼을 딱 꺼내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야 되잖아. 더군다나 여잔데. 마사카 소노만만이 오사카마데 이쿠? 짠해요. 저 아저씨.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솔직히 그의 팬님도 이런 사람이 있어. 아이사레스기를 것에 지칼레다리 시나이노다로우카. 피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즐겨야죠. 즐기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즐기면서 늘 하루하루를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감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도쿄도움 라이브의 전일. 이번에는 도쿄도움 공연을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지는데 사실 많이 불안하고 초조하기도 했어요. 근데 4만 8천 명을 상대로 이제 2시간 동안 달려야 되는 공연이기 때문에 좀 많이 긴장이 되죠. 사실 한 번도 그런 무대를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장근석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만 5천 명의 팬이 도쿄도움을 埋め尽くした. 나와볼게. 나와. 가만히 가만히 가만히
彼は待ちきれない様子で思わず客席を覗く。数々のトップアーティストが公演してきた東京ドーム、24歳の青年の夢が今日現実のものとなった。自らアジアプリンスと名乗り、いつかは世界のプリンスになりたいと公言してきたチャン・グンソク。일단아무생각안나고요한살이3kg 빠진것같고그냥무지막장에커요그냥그렇습니다좋았습니다東京ドーム公演を実現させ階段を一つ上がった彼に次の目標を聞いてみた。굉장히어려운질문인데다음의목표다음의목표는아이거좀어렵다2011년같은경우는저에게있어서데뷔20주년아역때부터시작해서20주년이되는시간인데다음의목표는지금열심히건설을하고있고요그동안지나치게너무앞만보고달려온건아닌지또혹시나너무중요한것들을잃어버린건없는지한번확인해볼필요도있다고생각을하고그리고확실한거는2012년에장근석의공연은2011년보다훨씬더재미있고풍성하고더욱더완벽한것들을만들어야한다라는것이목표예요決して自分に満足しないストイックな24歳だが今は次の目標を急ぎたくないという素直な気持ちを教えてくれた。